이런 게 바로 롤러코스터죠.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또다시 반등을 했고요. 아주 강한 반등세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도 좋았고요. 또 실적에 따라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굿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고용 쪽에서도 냉각 신호가 아닌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는 시그널에 오늘 시장 크게 환호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시그널들 포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크게 올랐는데요. 다우 지수가 1.76%, 그리고 나스닥이 2.87%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2.3%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서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러셀 2000도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들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장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원래 청개구리 시장이었죠. 뱃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굿뉴스가 꼭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고용 지표가 굿뉴스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을 기록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실업수당을 청구한 실업자들이 줄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시장 전반의 훈풍을 가져다 줬습니다. 또한 엔화 절상이 좀 주춤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감소한 점이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 75% 정도 청산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추정치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빅스 지수도 함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은 14% 이상 하락하면서 23.79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는지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이날은 정말 다 올랐다, 정말 다 초록불을 오른세를 키고 있습니다. 하락을 의미하는 빨강을 킨 종목들이 정말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기분 좋게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M7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크 모든 업종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테크 섹터가 3.55%로 상승장을 주도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상승장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블랙먼데이의 여파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보시죠. 오늘 섹터별 등락률이 되겠습니다. 일제히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블랙먼데이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테크놀로지, 테크 섹터가 3.55%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먼데이가 포함돼 있는 일주일 정도의 섹터별 등락률을 한번 보시면요. 아직까지 상승세로 전환한 섹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경기 침체에 조금은 방어적 성격이 강한 필수 소비재가 지금 상승 반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요일장 하루 남아있죠. 과연 금요일에도 이런 상승세 이어가서 블랙먼데이의 여파를 확실히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면 다시 세세하게 들어가서요. 목요일장의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죠. 1.6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소식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M7을 탑재한 맥 미니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 맥 미니, 미니라는 이름답게 데스크탑 컴퓨터 중 역대급으로 작은 크기가 되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 TV 셋업박스 정도의 크기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잡스 시절 이후 첫 주요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 미니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버전도 M4 칩을 탑재하는 등 이르면 올해부터 차차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M4 칩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M4칩에 의해서 AI 기능이 잘 구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AI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 실적 발표 때 유일하게 예상치를 하회했던 사업 부문이 바로 이 맥 사업 부문이었는데 맥에서도 매출 증가세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애플의 주가 오름세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에는 반도체주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었는데요. 이날은 엔비디아가 6%대, 브로드컴도 7% 가까이, AMD와 퀄컴도 5%대, 인텔은 큰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8% 가까이 큰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 쇼크에 주가 폭락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슈마컴도 3.5%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반도체주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건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신호로 여겨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씩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슈퍼컴도 사실 실적이 안 좋기는 했지만 가이던스는 좋았다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연간 매출 300억 달러 예상한다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었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반도체 펀더멘털, AI 수요, 고점에 대한 논란을 좀 해소해주면서 시장이 오르자 강하게 함께 반등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 시즌에서 주목받았던 기업은 일라이 릴리가 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 매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도 9.22%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 113억 달러 또 EPS 3달러 92센트로 예상치 훌쩍 뛰어넘었고요. 올해 매출 가이던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30억 달러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게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포함되어 있는 새 제품의 매출 성장세 빨간색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심지어 마운자로는 이제 미국 밖에서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세를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트로이스트 애널리스트는 최근 노보노디스크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만큼 이제는 릴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9% 가까운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닝쇼크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부문에서의 자산가치가 감소했다라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에 더 큰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실적 좋았고요. 그 실적 호조는 유가 상승과 콜로라도 생산량 확대 덕분이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더아머는 19.1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이 선방했습니다. 사실 호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예상치를 넘긴 했지만 적자를 기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방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너무 공포스러웠던 실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은 47.5%로 그래도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냐 아니냐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역전 현상은 다시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3.992%까지 다시 4%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2년물은 4.0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국제금값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이제는 WTI가 배럴당 76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요. 또 중동 지역의 불안함도 유가 상승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값은 이날 1.3%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을 하고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살아나면서 금값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하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쪽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고용지표가 조금 최근에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강했었는데 이날은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죠? 네, 하루하루 변동성이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2.9%나 급등하는 등 뉴욕 증시가 모처럼 한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증시를 뜨겁게 달군 건 딱 하나의 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보통 이 지표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마다 발표되다 보니 수치가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지표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고용지 침체 우려가 워낙 컸다 보니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날 뉴욕 8시 30분 지표가 발표될 당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될 정도였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7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건도 소폭 밑돌았습니다. 사실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19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감소가 나오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지난주 7월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최근 고용시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는 이제 다시 고용시장 침체는 과장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 크리스 다카켈 렐리는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했다고 믿기 어렵다.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이달 초에 시작된 공황은 과장된 것 같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시각이 급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락했던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2.9BP 오른 3.995%까지 튀어올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서 안전자산인 국채보다는 다시 미국 자산인 주식에 대한 수요가 커진 탓입니다. 아울러 연준의 급격한 금리나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트워치에 따르면 장마가 시점 9월 25BP 인하 가능성을 전날 31%에서 44.5% 높여 가능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올랐는데요. 이런 안도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큰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져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죠. 네, 경기 침체 논란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전날 뉴욕주의회에서 경제부린 역할을 20여 년간 맡고 있는 강봉 뉴욕주의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인터뷰했습니다. 경제 전망과 추계 등을 통해 뉴욕주의회 재정위원회가 세수와 지출 등 재정계획을 짜는데 핵심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 우려는 월가에서 지나치게 과하게 드러났다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경기 침체는 크게 산업생산과 소득, 소비, 고용 등 4개 지표를 보고 판단하는데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는 2년여간 보합세를 보이다 지난 5월, 6월에 상승세를 타고 있고 실제 소득 증가율도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율은 전년보다 둔화한 건 사실이지만 주로 자동차와 IT 기기 등 내구재를 제외하고는 탄탄한 편입니다. 실업률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그간 공급 부족 때문에 부자연스러웠던 상황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지 결코 경기 침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게 강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입니다. 최근 기술주 급락도 경기 침체 우려라기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구실이 마련되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설명이시죠. 이를 근거로 월가에서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를 비롯해 연내 엘리베이터식 금리 인하를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월가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을수록 투자에 유리하다 보니 영향력 있는 학자와 인물을 내세워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식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낸다면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일본과 미국과 금리 차가 급속하게 줄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빨리 풀리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준은 결코 월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데이터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그는 평가했습니다. 네, 또 애플이 EU, 유럽연합의 규제 압박에 결국 굴복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수수료 체제가 개편된다고 하죠. 네, EU의 빅테크 가치 방지법이죠. 디지털 시장법 DMA가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됐는데 코텐오프 애플이 결국 굴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오늘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NA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살짝 제한하고 앱 내부에서 결제를 강제해왔는데요. 이제는 앱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구매에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영역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링크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대신 앱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역시도 앱 개발자 사이에서 꼼수란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미 상당 기간 애플이 EU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해왔던 만큼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